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대표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취임 선서를 하면서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선서의 첫 구절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핵심 이념인 민주적 기본질서는 무너져 내렸고 대통령 이하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을 모르고 그래서 사사로이 권력을 공유했고 사유화된 권력은 마음대로 행정을 이용해서 재벌과 유착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하루도 더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희망과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국가를 바로 세우고 지켜낸 바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금 모으기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냈고 쇠고기 파동 때는 촛불을 들고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사사로이 국민 주권을 짓밟자 또 일어나서 바로잡고자 나섰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 당시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과거에는 위기가 닥치면 정치 지도자들이 앞서서 이끌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위기 역시 국민들은 거대한 촛불을 들며 무너진 주권을 다시 세우고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으로서 촛불 민심을 받들어 한시라도 빨리 무너지고 왜곡된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입니다. 촛불은 국민의 절규이고 신음입니다. 촛불은 제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는 고통어린 비명입니다. 다시 세움의 전제 조건은 통합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통합과 함께 당내 통합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통합을 시도할 때입니다. 지지율 5%, 청년 지지율 0%라는 목소리는 무섭고도 고요하게 우리 민주당의 소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국민의 소리를 똑바로 듣고 그 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촛불 민심의 답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도달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민주당이 지향하고 실천해내고자 하는 체계적인 국민통합의 길을 제안하고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오늘 이렇게 모여 출범식을 개최한 것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와 시대, 그리고 남북의 통합을 위한 길을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실천하려는 통합의 다섯 가지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통합입니다. 지역차별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갈등이자 아픔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지역통합을 위한 끝없는 도전과 희생을 이어받아 반드시 전국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계층 통합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유행어는 빈부 격차가 이제 구조화로 고착되어 국민의 족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최순실의 딸은 내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로 국민들을 조롱했습니다. 부모의 자본이 자식의 인생이 되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자본들 역시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어이없는 형태로 국민들을 착취하며 쌓아온 불평등한 것인지 또한 만천하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세대통합입니다. 급변하는 가치관의 차이와 한정된 자원은 세대 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게 통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안보와 거짓 경제의 선동은 국가 기밀 누설과 방산 비리,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세월호에서 300여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조롱당하지도 않도록 전 세대에 걸친 통합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시대통합입니다. 어제 국정교과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를 만든 새누리당은 헌법 질서는 범죄자에게 갖다 바치고 친일의 역사는 왜곡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확한 역사를 알고 있고 그 역사의 가치와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유기적인 흐름을 읽고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통찰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남북통합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 하에 개인의 국정농단이 우리가 이끌어온 남북관계를 얼마나 어이없게 망가뜨려 놓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마음을 추스르고 6.15 선언과 14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 재건해 갑시다. 대화와 교류 협력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더 진보한 남북관계의 복원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렇게 다섯 가지 큰 통합을 기초로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재건하여 다시는 이런 부조리와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없도록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역시 적극적인 토론과 교류를 통해 공정한 원칙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합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증명된 지도력을 갖춘 준비된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린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은 준비된 정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뤄내기 힘든 어려운 과제입니다. 양극화로 갈등이 극에 달한 경제와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망가진 안보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력을 갖기 위해 민주당은 더 책임감 있고 강건한 역량을 갖춘 준비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인에 접수된 정부의 범죄에 부역한 행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정권의 불법을 덮어준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정권의 불법을 외면한 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된 틀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통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퇴진, 민주당의 대선 승리만으로는 완전한 승리라 할 수 없습니다. 통합의 시대정신을 새기고 국민의 열망을 담은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민주당의 소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추미애 대표님과 당직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국민통합의 그 대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촛불 민심을 보면서 국민통합이 생각보다 더 빨리 가까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담화를 보면은 아직도 전혀 대통령이 반성하는 빛이 없고 그동안에 2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촛불 시위에 나선 것을 보고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또 이 자기의 책임은 전부 회피하고 어떻게든 이 수를 써서 정권을 연장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퇴진, 탄핵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 국회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책동에 전혀 우리 야권이 속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